자, 기존에 만든 테스트 프로젝트를 근데 나도 거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빨라요. 일단 파이참을 열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끌게요. 클로즈 하시고 뉴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름 뭐라 할까요? 테스트 444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요거 뉴 이걸 해서 콘다에서 파이썬 버전은 맞춰야죠. 기존 거랑 크리에이트 하시고, 그러니까 git 클론을 통해서 폴더를 만들고 그거를 새로 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빠릅니다. 이렇게 새 폴더를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요건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파일이 하나 있을 건데, 잠시만요. 네, 좀 금방 됩니다. 혹시나 요 안에 파일 있으면 지워주시고, 메인 점. 자, 여기서는 git clone github.com jhsoily Django test base. 여기서 꼭 점을 누르셔야 되는데, 요 안에 폴더가 비어 있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pip install r, 커먼.txt 이렇게 하시면, 다, 네. 됐구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DB 들어가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걸 한번 이쪽 컨트롤 A에서 이걸 실행, 삭제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run 서버 매니저 해서 실행을 시키면, 해서 여기 나오면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